학기 초부터 수업권을 보장해달라는 이화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 개편으로 내년부터 일부 교양 강의가 축소되고 강사법 시행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는 우리말과 글쓰기, 고전읽기와 글쓰기의 통폐합, 단과대학별 수강 여부 선택 확대, 융합 기초 영역의 변경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우글고글이 통합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70% 넘게 나오고, 학생들이 지금 교과과정 개편 내용에도 만족을 하고 있지 않지만, 더큰 부분은 이게 학생들이랑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고, 제대로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번 개편안은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줄임으로써 강사 채용 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문학 필수 배움 구조조정이 갑자기 글쓰기 수업이 싫어져서 줄인다 이런 게 아니라 강사법 시행에 따라서 소규모 수업들을 되게 많이 줄여야 하는 이런 세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저희 학교가 뭐 다른 코딩 수업을 많이 들여옴으로써 다른 인문학 필수 교양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줄여졌다는 맥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별다수를 결성하게 되었고. 학교 본부 측은 지난 10일 이화 미디어 센터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개편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방법의 변화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강의 평가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답하였습니다. 강사법 시행 후첫 수강 신청부터 큰 곤란을 겪었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 개편과 관련해 학교 본부 측과 학생 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UBS 김민수입니다.